좋아요, 구독! 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JP모건에서 연준의 은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2조 달러 사용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현재 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권 리스크를 진화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대형 은행들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외한 그 다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수만큼 연준이 매입을 해주겠단 말인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참고만 해주. 진짜 이거는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유동성을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동성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동성 시장은 시장에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려고 해요. 은행 하나 무너졌다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상황이요. 저는요. 이거 딜레이밖에 안 돼요. 앞으로 과정 자체가. 이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딜레이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오르죠? 예, 네. 올라요. 왜 오를까요? 돈 들어가잖아요. 돈을 뿌리잖아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긴축의 금리는 인상을 하겠다고 고수를 하면서도 다시 돈을 뿌리는 상황으로 연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서 개장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은 사실 이 페드워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다음 주 페드 회의에 25BP 베이시스 포인트로 조금 자리가 굉장히 잡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분위기가 보는 게 금리 인하론까지도 굉장히 나왔었어요. 근데 연준의 입장은 사실 지금 분위기상은 금리는 그대로 인상을 한다. 근데 지금 은행권 관련해갖고 유동성으로 막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네. 시장은 단순하게 어쨌든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 자체를 밟고 가이드를 다가서겠지만은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굉장히 드러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펌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것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단순히 매수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예요. 언제든지 떠안을 수 있는 폭탄을 그냥 시계가 5분짜리 있는 폭탄을요 6분으로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아, 1분 뒤로 조금 조정만 해놓자. 예. 지금 미국은 이럴 상황이 아닌데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바로 터지는 상황으로 연출되는 거고 굉장히 웃긴 거죠.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사실 최종금리가 5.25%까지 갔다가 다시 6%대로 올랐어요. 연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래도 긴축 그대로 할 거야. 금리 인상 그대로 할 거야. 근데 돈은 또 뿌리고.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긴축 금리를 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 돈 뿌리는 걸 봐야 되나 여기에 포커스로 굉장히 나뉠 거예요. 예, 일단 돈 뿌리는 걸로 봐야 됩니다. 돈 뿌리는 걸로.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채권을 매입한다고. 채권을 매입한다. 자 채권이라는 건 무슨 채권을 얘기를 할까요? 국채를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연준 자산이 오늘 시작할 때 앵커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3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3천억 달러가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내릴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어디 방송사에서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자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이 표예요. 지금 이 연준에 대한 에셋 평가 자체가 최근에 하향세를 기록했던 건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던 건 자산 축소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 이게 긴축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요 근래 갑작스럽게 올라갔죠. 확인되시죠? 네. 네. 이게 무슨 채권일까요? 이게 은행에서 사들여온 국채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됐을 때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게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는 형태가
달러를 찍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달러에 찍어내는 과정이 시장을 흘러들어가는 거겠죠. 시장을 흘러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네. 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종금리 형태를 언제 밟을까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물가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은행 파산해갖고 다시 유동성 시장으로 좀 여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사이에 이제 최종금리 형태도 나오고 다시 6%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6%로 다시 밟을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드리는 건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에서는 일단 올라갑니다. 일단 많이 올라갈 거예요. 상승 분위기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 지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소 이제 내용 자체가 하드코어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증시를 움직이는 요소는 거진 이제 제가 실질금리라고 좀 평가를 드렸었어요. 실질금리라고. 근데 지금 실질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물가에 대한 요인보다는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저는 측정을 했거든요. 자, 모두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자, 물가, CPI, 뭐.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국채 금리에 있냐, 아니면 물가에 있냐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국채 금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지금 빨간 선이 뒤집으면 나스닥 차트랑 똑같다는 걸 의미하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뒤집으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써요?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된다고 했죠. 뒤집으면 나스닥 차트예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은 나스닥이 오른다, 미증시가 오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빨간색을 결정하는 요인은 미 국채 금리랑 물가예요. 근데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큰가요?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큰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미 국채에 대한 금리 변동성이 큽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건 국채 금리입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딱 1단계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국채 금리입니다. 표에서 나와 있죠. 근데 FMC가 사들이고 있대요. 딱 와야 돼요. 네. FMC가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과정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FMC가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5초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네, 5초 지났습니다. 네.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자, 수요가 지탱이 되는 상황이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자, 그럼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연준에 대한 행보는요, 좀 더 확대로 들어가서 이 파랑선을 내려오는 효과를 가지겠죠. 잠시만요. 기간을 좀 늘려봅시다. 자, 이 파랑선을 하락시키는 효과로 가겠죠. 자, 이 파랑선 하락이 뭐예요? 오늘 시작했을 때 앵커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파랑선이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지금 중요한 게 최종금리 형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형태로 국채를 사들이는 연준에 대한 과정은요, 증시에 엄청난 이슈입니다. 증시 엄청난 이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다음 주에 있을 페드가 25BP 올리냐 50BP 올리냐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요,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이거 지금 연준이 사고에 있어서 국채금리 내려가고 있는 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행보가. 근데 이거는 인지를 못해요. 이게 뭔 상관이야. 아, 연준이 은행 하나 살리나 보네. 그게 단순히 아니라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불어넣고 있는 과정 중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이 활동을 딱 펼치자마자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앞으로 연준이 돈을 얼마나 이 은행을 하나 살리겠다고 국채를 얼마나 계속적으로 사들일까라는 그 과정이 증시를 움직일 거예요. 포커스 제대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매수를 많이 올라가 시장이 차트 한 번 더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예.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시장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동성이 무서운 거예요. 유동성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거품이 더 생기겠구나. 한 차례 더. 그 기간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이렇게 미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시장 매매 전략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오늘 방송 이후에도 매매 전략 잡아가고 오늘 시황에 대한 교육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오늘 중요한 시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뉴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죠. 어쨌든 다음 주에 FOMC가 뭐 25BP를 인상하냐, 금리 동결이냐, 50BP 인상이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반대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그걸 넘어서 앞으로 우리 시장 뭐 거품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제일 간단하고요. 앞으로 네. 시장 상승하나요? 아. 하락하나요? 네. 예. 그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상승합니다. 올라가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된 상승이면 어떡하죠? 뭐 어쨌든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거짓이라 하더라도 뭐 건강한 상승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시장이 상승하면 그 분위기는 쫓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래야지 트레이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낱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일 뿐이잖아요.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밀린단 말이죠. 시장이 보고 있는 사인은 어쨌든 제가 최종 금리가 거의 가이드가 나오면 시장이 상승할 겁니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포커스 자체의 포커스가 사실 최종 금리보다는 연준이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상황이라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6%대를 지향하면 다음 주에 25BP를 인상하겠죠. FOMC가. 그러면 이제 5%대 금리가 나오고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0.25부터 올라온 과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바지인데 이 과정 안에서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최종 금리를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게 중요할까라고 논의를 한다면 전 사들이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연준은 지금 분위기는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스탠스는 금리 인상을 포기 안 하는 분위기로 굉장히 가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연준은 완고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금리 인상하자. 은행은 내가 구제해 줄게. 달러 찍어서. 금리 인상은 물가는 잡을 거야. 근데 은행도 구해야 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굉장히 독이죠.
근데 금리 인상은 포기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번 달 FOMC, 3월 FOMC는 무슨 회의일까요? 시청자분들. 다른 FOMC랑 뭐가 다르죠? 알고 있어야죠. 그죠?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점도표. 자, 그러면 점도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네요. 자, 연준 위원들이 향후 어떻게 금리를 자기는 바라보고 있냐를 하나씩 투표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3, 6, 9, 12월. 근데 이번 3월은 점도표 발표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록이 얘기했던 어떤 금리에 대한 힌트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킬 겁니다. 이번 페드 회의는 여러분들. 근데 대다수에 대한 부분이 롱텀으로 금리 인하를 피봇 형태는 만들지 않고 금리 인상을 5%대 후반으로 위치를 굉장히 잡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 대한 지금 상승 이슈는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을 6%대로 잡냐, 5.5%로 잡냐, 5.25%로 잡냐, 이것보다는 지금 채권을 언제까지 연준이 사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평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노란톡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이거예요. 사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지금 분위기를 좀 측정하려고 많이 놓였어요. 자, 지금 일단은 금리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연준이 채권을 사들였다는 건 배제를 하자고요. 예, 금리면 최종 금리. 자, 만약에 이번에 SVB 사태가 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최종 금리를 5.25%로 발동했다는 가정치가 열리게 된다면 시장은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상승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잡아버린다면 저는 여기 신세계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현금화하세요. 올 현금화하시고 그냥 무조건 지켜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라고 전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짬처리 됐죠. 짬처리. 예, 짬처리가 됐어요. 네. 예,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건 썰이었죠.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예. 잦아들었다. 네. 네. 뭐 흔히 짬처리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거고. 지금 근데 6%대 금리 인상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요. 정말 모두가 좀 지치는 코스로 갈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빅숏 트에 대한 예상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될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추후, 완전한 추후 일정으로 잡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죠. 예, 지금은 이 분위기로. 사실 저는 5.25가 나오길 원했어요. 사실 5.25가. 왜냐하면 최종금리도 하고 시장의 상승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어떤 쇼트에 대한 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1년 이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빅쇼트가 올라면 남아있다라고 먼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저는 일단은 현 상황에서 시장 상승을 초래하고 추후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지만 지금 시장 상승의 초래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 연준이 채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시장으로 불어넣은 효과다. 그러면은 최종 금리 나중에 또 형태가 6%대에 거의 근접을 했을 때는 시장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요. 자, 일단은 정리만 좀 들어갈게요. 불안정하시죠?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터지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당장은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상승으로 갑니다. 네. 상승으로 가요.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연준이 채권 사잖아요. 그죠? 우리 20년도에 유동성 시장 불어넣었죠. 연준이 채권 사서예요. 달러 찍으니까. 네.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못된 방향이죠. 확실히 그냥 딜레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리셋해야 되는데 그 리셋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게 가이드가 설정될 거예요. 페드웨이에서 가이드가 확실히 연준 위원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6%대, 5.75%에서 6%대 여기가 지금 가이드가 잘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빅쇼트는 일단 잊으세요. 제가 신세계 계속 나오니까 이 과정 자체가 끼미가 보이면 바로 얘기 드릴 거예요. 시장은 바로 지속적으로 좀 더 추가 거품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점도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시장 네. 일봉 차트인데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저점은 나왔다예요. 저점은 나왔다. 저점은 나왔다. 지금 우리가 좀 기반을 잡는 거는 이전에 대한 상승치만큼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연준이 이 정도 상승 랠리를 뿜으려면 시장이 뿌려야 되는 돈이 얼마냐라고 평가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2020년도, 21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작은 액수거든요. 지금 상황은. 자, 연준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연준이 자산 규모가 전주 대비 3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앵커님이. 네. 근데 20년도, 21년도에 연준이 늘어난 자산에 대한 평가는 원화 기준으로 5천조입니다. 5천조. 좀 말하기도 조금 너무 큰 숫자죠. 네, 그렇죠. 갖고 싶네요, 5천조. 진짜 너무 많은 숫자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예. 근데 지금 어떤 증가액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3천억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원화로 바뀌면 300조 정도 되겠죠. 300조, 200조에서 300조, 350조 이 정도 평가값이 이루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되죠. 네. 이전 대비해갖고. 그럼 이 정도만 상승한다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분의 1 정도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요. 이 분위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상승은 합니다. 근데 박스피로 랠리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상정할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면 돈 뿌렸겠다. 연준 다시 채권 사고 있겠다. 올라가긴 하는데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해요. 네, 이 기대감을 웬만하면 접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1차 상승의 마무리 지점은 13,400 레벨링. 여기가 제일 이상적이다. 여기까지는 시장 상승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평가를 드린 거예요. 오류는 있으시기 마세요. 오류는 절대로. 오류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이번 한 주간의 굉장히 특이점은 뭐였냐면 채권 스프레드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네. 여기 보세요, 차트. 여기 화면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밑에. 팍 오르죠? 네. 예. 저점 찍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점 찍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0 위치 이상에 대한 0.5 있죠. 여기 도래하면요, 올 현금 아세요. 0.2 채권 스프레드가 0을 상회하는 순간 저는 현금화라고 좀 먼저 얘기 드릴 거예요. 그것도 얘기 드릴 건데 지금 분위기가 저점 잡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는 시장 상승을 좀 초래할 거다. 이 0을 돌파할 때까지. 이거는 좀 내용이 하드코어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노란톡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시청률 떨어져요. 이거 얘기해버리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해도가 필요한데 이거 자칫 얘기하면은 시청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앵커님도 화내실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저점을 찍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도 지켜봐야 될 요소다. 이것까지도 좀 체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좀
가볍진 않죠. 네, 그래도 네. 매주 정말 시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매주 금요일마다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마무리 금요일 오늘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더욱더 간단하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야 될지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해왕 마스터와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ECB 앞으로 두 차례 추가 더 베이비 스텝을 예상한다라는 뉴스였는데요. 네, ECB 최근에 3월 금리 인상에서 50bp 인상했죠. 하지만요, 마스터님, 저는 이 뉴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 두 차례 더 베이비 스텝을 인상한다가 아니라 여기 이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향후 최종 금리 수준을 기존보다 과소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ECB는 좀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번에 이 SVB 사태가 터지고 발생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ECB가 50bp 인상하고 이렇게 이 은행 쪽에서 굉장히 위험이 있으니까 이 긴축도 과도하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50bp 인상은 22의 50bp 인상은 사실 이제 어떤 이런 서프라이즈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좀 결정을 짓는데 근데 문제는 ECB가 변수가 많을까? Fed가 변수가 많을까? 연준이 변수, FOMC가 변수가 많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향후 25bp든 50bp든 22에 대한 인상은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연준에 대한 행보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긴축은 하잖아요. 긴축은. 22도. 그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네. 근데 연준이 하도 급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 요인도 사실 이 부분으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나이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내용을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ECB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시청자분들. 하나만 딱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원달러 때문에 보는 거죠. 원달러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니 혜왕님, 원달러는 원화하고 달러만 있는데 ECB는 왜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환율을 제대로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 페드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ECB 유럽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이. 그건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네. 지금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좋은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말로 해보세요, 좀. 나빠지는 거겠죠. 네, 나빠지는 네. 거죠. 나빠지는 거죠. 달러를 찍어낸다는 건.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떨어지겠죠. 예. 네. 둘 다 긴축 행보를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돈 찍어내는 애들은 연준이에요. 그러면은 달러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연준의 행보가 끼칠까? ECB가 찍힐까라는 대답에서는 연준의 행보가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의사록에서 최근에 ECB가 25BP를 앞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이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연준에 대한 달러 인덱스를 찍어내는 그 과정과 앞으로 언제까지라는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세 번째 이슈는요,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25BP 인상에도 상관없어라는 주의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지금 집중할 건 그게 아니라 페드가 채권을 매입하는 양과 규모, 그 기간이 나는 중요해. 이게 시장을 움직일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